하러 오신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이거든. 아, 이 친구 정말 재능이 있고 지금 통기타 가수가 아니지 지금은. 아주 뭐 유명한 작곡가이고 우리나라의 광고 음악의 장인입니다. 그 정도면 아마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피아노 소리가 나네요. 아이고 선수. 아 롱타임 노씨. 아, 우리 사랑하는 김도량 씨. 우리가 사실은 음악 동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70년대 통기타들이 그저 좀 많은 사랑을 받을 때지. 자고 나면 뭐 그냥 기타 들고 나오는데 전부 다 선수예요, 전부 다. 아, 그래. 전부 선수. 그 중에 선수 중에 선수가 바로 김도양이었어. 아니야, 진짜. 되게 통기타 애들이 노래할 때 좀 조곤조곤하잖아. 그런 게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풀 사운드에 맞는 보이스. 또 풀 사운드에 맞는 그 성량.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게 흑인 영가들이었어. 아, 그렇지. 칸츄리 음악을 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칸츄리를 한국말로 재밌게 그 난 숨도 안 쉬고 부르는 노래 같은 거 들으면 야 저거 어디 난 발성사가 못 쫓아가 저게 어떻게 가사가 다 뱉어지나 그런 건 아주 경탄하고 그랬지요. 저기 저 아가씨 조잘조잘조잘 할 말도 무척 많으셔. 10시에 만난 친구 점심 저녁 같이 먹고 온종일 말씀을 하네.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 마산다 대관령 고개 넘어 강릉 경포대 삼쪽 조선우 울릉도 서남봉 태백산 노로다 이쳐서 내려와 충청도 길러 넘어가요. 트로트나 또 무슨 이런 솔로 저 같은 가수들은 물론 감동을 주고 그래서 판도 팔리고 하지만 그건 되게 편향적이에요. 애 또 중년 할아버지까지 다 함께 좋아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건 아주 국민에 준 영향이 제일 큰 가수 아닌가? 대한민국을 즐겁게 바꿔놓은 거죠. 사실 옛날에는요 서태지 아이들 걔네들보다 낫었다고. 시엠송은 정말 그게 곡수로는 본인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했을 걸 내가 알기로도. 내가 판 게 3,000곡이야. 3,000곡. 이상하게 생겼네. 누가 이상하게 생겼네. 네, 그 맛이 좋은 얼음가베기 에스쿠바. 찬바람이 싸늘하게 맞아 두 뺨을 스치면 따스하던 오빵 몹시도 그리웠구나. 부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맞아 맞아. 부동산 먹고 그래 맛있는 파티. 맞아. 아 그 있었구나. 동산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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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순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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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멋있다. 땡땡땡 따라따랑 짬뽀 물 걱정을 마세요. 따라 따라따라란 따 이렇게 된 거죠. 광고 음악 그냥 CM송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광고를 하게 된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수입으로 보면은
그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김도양 씨가 그 손창철 씨하고 그 아주 다이나믹한 듀엣에서 활동하다 얼마 못했어요. 그때 이제 그 대마초 파동으로 해갖고 이제 가요계 이 통크타 계통에 그냥 한번 쓰나미가 한번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많은 가수들이 이제 노래를 못하게 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굉장히 김도양 씨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음악성이 굉장히 내가 좋아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내 마음을 김도양 씨한테 얘기했었나 봐. 나보고도 야 좀 나하고 같이 좀 할래. 근데 저는 뭐 그분이 미워서가 아니고 우선 나 그 옆에 쓰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아, 땅구마하고 거인이니까 이미 그게 코미디가 되니까 내가 노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상상이 안 돼서 내가 대답도 안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바라보는 날이면 언덕에 올라 그 말 한마디 생각하며 웃음이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거 잘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네? 아 옛날 생각나죠. 네. 우리 참 고생하던 시절에 음악을 했지만은 나는 뭐 아쉬움이 없는 것 같아. 얼마 다 해보고. 55년째 아니요? 생명력은? 아, 참, 내가 생각해도 노래 울고 먹는다. 너무 울고 먹는다. 어? 어린이 프로를 주로 많이 하면서 저희 음역이 동요를 부르기에 딱 좋은 음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동요 프로그램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한 17년 정도 어린이 프로를 했으니까 3개 방송을 다 다니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서수남 아청이라 하면 어린이들과 잘 놀아서 저희들이 제일 바쁜 날이 어린이날이었거든요. 어린이날. 우리는 그때도 어린이들이 그냥 우리 뭐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불렀으니까 아저씨라는 호칭이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오죠. 지금은 할아버지인데도 그냥 아저씨잖아요. 한 번은 이제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은 낮에 리허설을 하고 저녁에 이제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낮에 여의도에서 하청일 씨하고 녹화 연습을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조금 쉬다가 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강남에 있는 집으로 가서 이제 조금 쉬고 있는데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니까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일이가 혼자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거 제가 왜 나를 빼놓고 혼자 나가서 노래를 하지? 알고 보니까 내가 깜빡 집에 가서 쉰다는 게 잠이 들어가지고 소파에서 이렇게 잠이 들어가지고 눈 떠보니까 내가 나갈 프로그램이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걸 보는 내 심정이 어떻겠어요. 방송국에서 경고 먹고 그랬었잖아요. 걘 인간성이 좋아가지고요. 그런 걸 뭐라고 한 거.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좀 그런데. 그 당시에 듀엣들이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쇠그린 4월과 5월 그리고 뭐 서수남 하청일 이렇게
뭐 논두렁 밭두렁 이렇게 듀엣들이 많아서 지금하고 달리 통쾌다 가지고 재밌는 노래들이 두 듀엣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 얼간이 같은 거 있잖아요. 얼간이. 그거는 저 쉐그린. 그거는 저 쉐그린. 저 쉐그린. 쉐그린이었잖아요. 네. 그 쉐그린도 재밌었고 서수남아청일도 재밌었고 양대 산맥이었어 재밌기는. 쉐그린의 전원수는 내가 발군에서 데리고 있던 애야. 그러니까 말을 내가 조금 잘못했다니까. 라이벌 구도가 아니라 선. 라이벌이 아니라 사제지가 아니야. 멋진 선후배. 그랬는데 동물농장 가지고 우리보다 더 동물농장을 히트쳤지. 그 오리지널이 누군데? 오리지널이 오리지널은. 근데 왜 그쪽이 있어? 그게 오리지널처럼 됐었다고. 동물용례를 그쪽이 더 잘했구나. 더 잘했구나. 그거가. 그. 닭장 속에는 암탉이. 야야야야야. 이렇게 울어 울기는. 닭장 속에는 암탉이. 그 인기가 그렇게 있었는데 왜 해체한 거예요? 성격 차이가? 지금은 작곡하신 그 이종환 선생님이 이제 그 공개 방송을 많이 했어요. 둘이 출연을 하면은 돈을 어떻게 출연료를 어떻게 분배하냐고 그래서. 아니 뭐 출연료를 다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이종환 씨가 그냥 서수남 씨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하청일 씨는 뭐 들고 다니는 게 뭐 하모니카 하나 들고 다니고 나는 그 무거운 기타를 들고 다니고 하청일 씨는 그 뭐야 집이 잘 산다고 그러던데 잘 살면은 조금 친구한테 좀 양보 좀 해서 나도 좀 부자로 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청희 씨가 좀 얄밉지 않아요? 나한테 그래서 아니라고 하청희 씨는 마음이 조금 굉장히 풍성한 애라고 나한테 잘한다고 아무튼 생긴 것도 얼굴이 동글동글하잖아요 동글동글한데 70년도부터 90년대까지 하청희 씨하고 했는데 하청희 씨가 사업이 잘 됐어요. 아, 스포츠 용품? 네, 스포츠 용품. 그걸 IMF를 맞은 거야. 아. 그래서 그다 부도를 맞아가지고 하청희 씨가 속상하다고 이민을 가버렸지. 네. 그 바람에 해체가 된 거야. 아니 저기 내 짝꿍 하청희 씨하고 가끔 통화해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와이프하고 둘이 이제는 노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노년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어디에요?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어요. 예. 여보세요? 거기 날씨 요즘 어떠니? 뉴스에 말이야 노약자는 외출을 대처도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약자니까. 너도 야 어떻게 우리가 벌써 그렇게 됐냐 이제. 야 정말 세월이 빠르지. 깔깔깔깔 웃고 난리들 났어.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가 골프 치다가 이 곳다가 쓰러졌잖아. 진짜? 너네도 건강은 어때 요새? 아 나는 건강 좋아. 그 넌 옛날보다 더 건강해진 거 같아. 좋은데 와이프가 이제 옆에서 건강 체크해 주니까. 그래 너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런 간호사를 아내로 선택하는 것이 노년의 행복이라고. 야 자기 약 챙겨주지 무슨 그 뭐 혈당 올라간다고 밥 뭐 그런 거 그 저혈당 음식으로 해주지 나같이 호래비로 사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아유. 너는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씩 와이프한테 절하라고 큰 절하라고. 너 노래 다 잊어버리지 않았어? 아유 나는 여기 목소리가 더 좋아졌어. 야 너 그 저기 뭐야 수다쟁이 같은 거 가사 다 생각도 안 나지? 아유 난 다 해. 그래? 아니 난 제일
제일 그리운 게 그냥 너하고 그 과성길 부를 때 너는 나가서 객석에 가서 막 마이크 돌려주고 맞아. 제일 그 기억에 남아. 기억에 남아. 같이 한번 해보자 고구마. 나하고 같이 지금 그래. 더 시작. 동그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빨이 눈송이처럼 날리네 하청일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설설 둘이서 말일이 없네 얼굴굴 마주보며 생끗 아카시아 꽃 하얗게 빈 먼 옛날의 과수원 낀끼 과수원 낀야 진짜 옛날 생각나고 좋다 한번 무대에서 한번 같이 하자고 나도 네가 누가 보고 싶고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 너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우자 그래 잘 있어 그래.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안고 전화하고 그림도 큰데 네,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그냥 저도 건강하고 하정희 씨도 건강해서 우리가 그냥 늘 이렇게 옛날에 지내던 것처럼 변함없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어요.